이제 경기 6회 초가 됐습니다. 신지영 선수가 다시 마운드에 올라와 있고요. 단국대학교의 공격은 5번 타자 김만호 선수부터입니다. 사실 단국대학교 이 후배들은 참 이 신지영 선수를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러게요. 네네. 제가 보니까 아까 뭐 감독님께 여쭤보니까 학교를 콧대기도 안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선배들이. 네네. 얼마나 이 그라운드에서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 의미, 그런 의미. 가자, 가자, 가자! 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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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호! 만호, 만호! 초구 바깥쪽 스트라이크. 아, 구멍이. 아, 나이스 볼. 이번에도 바깥쪽. 역시 스트라이크. 바깥쪽으로 잘 걸쳤죠, 지금. 네. 지금 모두 스트라이크죠. 보더라인이나 걸치는 듯한 공을 던졌거든요. 아, 근데 오늘 이 핀포인트 제거가 굉장히 좀 날카롭게 신재형이 아주 잘 되네요. 재형이 아주 볼 잘 던지네. 어? 연속된 바깥쪽 투구를 보여줬었던 신재영인데요. 그러나 박재욱 또다시 바뀌었죠. 아야! 아야! 오! 좋았다. 예. 아야! 아야! 오! 힘 맞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격수가 잡아냅니다. 이렇게 오는. 아, 태웅이 좋다! 재영아, 이제 빨리 가자! 나이스 차, 나이스 차! 선두 타자를 내야 뜬공 처리하는 신재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정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 선수가 하나이글스 육성 선수로 등록이 됐고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포수로 차출이 된 선수예요. 아, 살아가자, 살아가자. 가봐, 가봐. 가자, 야, 분위기 올려, 분위기 올리고.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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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자. 아야. 뒷맞습니다. 파울볼. 아야. 135km의 빠른 공. 어, 볼 좀 간다, 볼 좀 가. 나이스 볼. 너무 힘쓴다. 아, 볼 진짜 좋은데? 35나. 근데 이게 같은 35여도 다르잖아. 근데 오늘의 컨디션이라고 하면 신지영이 여기서 바로 슬라이더 던지면 대처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마 슬라이더 못 칠 것 같다. 그러니까. 들어와, 들어와! 온다, 온다, 온다! 밀어냅니다. 파울. 후배들 앞이라고 이 슬라이더 안 던지고 포션 던지네. 슬라이더를 던져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줄러, 줄러! 나가봐, 나가봐! 조야, 눈 뜨고. 스트라이크 2,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입니다. 아야! 아야! 아. 뺏 끝에 걸립니다. 높게 떴어요. 대웅이! 대웅이! 박재욱! 박재욱! 배치! 배치! 들어왔어! 들어왔어! 됐다! 높게 떴어요. 포수 박재욱. 입 다물어, 입 다물어. 박재욱! 박재욱! 잡았습니다. 오케이! 입 벌려야 돼. 네? 입 벌려야 이게 시야가 안 흔들린대요. 다물고 뛰는 것보다. 안 돼? 자, 이제 투아웃이 됐습니다. 주제없이 투아웃 상황. 오늘 신지영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사실 뭐 신지영 선수는 굉장히 기쁜 날인 게 뭐냐면 어머님이 신지영 선수의 이 유니폼을 못 사셔서 굉장히 좀 속상해 하셨는데 제작진이 맞아요. 유니폼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아마 어머님 그 신지영 선수 유니폼 입고 경기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석의 7번 타자 임상우 선수입니다. 이 선수 조심해야 돼요. 직전 타석 기습 번트도 그렇고 첫 타석 안타도 그렇고요. 기습! 기습! 대형이 형! 이쪽만 커버해줘요. 여기 내가 할게요. 여기 쓰리랑. 손범범의 손범범. 자, 임상우 하면 화이팅!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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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구를 타격했습니다. 파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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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상우 잘하네, 상우가. 상우가 잘하네. 나 얘한테 두 개 맞았어? 이 선수 방망이에 맞추는 능력이 상당히 좀 뛰어나 보여요. 상우 볼로 버튼.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가면 또 뛸 수 있습니다.
슬로퍼 밀어냅니다. 파울입니다. 강약 조절하고 빠르게 한번 보여줘. 그냥 타자들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아. 105kg? 네, 방금 엄청 느리네. 아, 근데 상당하다, 감각이. 밖에 없잖아. 스트라이크 2. 투수에게 유리한 볼카운트가 됐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면 이닝을 끝낼 수 있습니다. 퉁쳐봐, 퉁쳐봐! 가볍게, 가볍게. 으이씨. 3개짜리. 진짜 못되게 치네. 오늘 3개 쳤어. 당했다. 와. 아니 타격은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몇 학년이라고 그랬죠? 이 선수가요. 임상우 선수는 2학년 선수예요. 아니 타격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러게요. 지금도 안타가 안 될 만한 코스를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신재영 선수도 놀라요. 놀랬죠. 진짜 이건 잘 들어간 체인지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투아웃 이후에 주자가 나갑니다. 타석에는 박긴 1루수 김동빈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인을 보고 있어요. 임상우 선수는 여기서 꽃댈 겁니다. 본인이 아까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자, 가자, 가자! 리드폭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넓거든요. 주자는 스타트를 끊었고 타자는 타격합니다. 파울입니다. 발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미 2루베이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근데 애들 잘 뛴다. 스타트. 아니, 도루 성공률이 되게 좋더라고요. 빠른 선수가 나가니까 재밌네요. 그러게요. 긴장감도 있고요, 그죠? 벤치에서 계속해서 사인이 나옵니다. 아, 이번에 죽을 것 같은데. 아, 이번에 뛰면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이미 한 차례 도루도 성공한 바 있는 임상우 선수입니다. 진짜 많이 해, 많이. 혼자입니다. 자, 일단은 주자를 묶어두고 있는 신재영. 여기서 이닝을 끝낼 수 있을지. 투아웃 주자 1루. 또 해, 또 해, 또 해. 길게 잡고 있는 투수 신재영. 오, 간다. 야. 뭐 하나 해야 되는데. 야. 야. 타격했어요. 3루 수정 성공. 잡고 1루로 결계. 1루에 사우트입니다. 이렇게 수비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맨, 나이스, 맨. 골이 너무 좋네, 신재영. 어? 그 골이 너무 좋아. 투어디 휘안타, 그러나 신재영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여전히 스코어는 5-2입니다. 아, 재영이는 뭔가 안정감이 있어. 치워져. 좋아.